자, 멤버십 여러분들. 제가 우통 까고 있는데, 그냥 뭐 제가 복근에 대해서 좀 올려드렸죠. 코어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머리 감고 나와가지고, 제가 미숫가루, 항상 테니스 치러 가면 미숫가루 타가거든요. 예, 저는 이제 당 떨어지면 바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도 미숫가루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제 흔들 때 있죠. 물을 뭐, 뭘 타서 먹을 때. 그러면은 보통 그냥 저도 쉽게 흔든다 생각하면은 이렇게 그냥 막 팔로 흔듭니다. 이렇게 흔들면 뭐 쉽잖아요. 근데 이게 요즘에는 이제 저도 특히 골프도 그렇지만 테니스는 좌우로 이렇게 빨리 움직여야 되는 이런 운동이라서 왜냐면 포핸드, 백핸드 둘다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팔이 움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몸통 자체가 움직이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이 복근 자체를 그냥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수축을 시키라고 했죠. 그럼 수축을 시키면 바로 이쪽을 볼수 있고 수축을 시키면 또 바로 이쪽을 볼수 있습니다. 몸통을 돌리거나 팔을 돌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근을 수축을 시키는 걸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왜냐하면 저도 운동은 뭐 테니스든 골프든 뭐 운동을 할 때도 열심히 하지만 항상 저는 시간을 알뜰하게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상생활에서도 모든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여기 저희 어머니 방인데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미숫가루를 이렇게 저도 팔로 흔들다가 요즘에 이제 어떻게 흔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세요. 복근 안쪽으로 이렇게 훅 집어넣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냥 어떤 이제 갑자기 이렇게 복싱에서 이제 여기 복근을 이렇게 빡 때리면 이게 쑥 들어가겠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복근을 이렇게 하면서 자 복근을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복근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내 팔이 이렇게 튕겨나가게. 그리고 이제 전 테니스는 양쪽이니까 이쪽 복근을 집어넣으면서 각도를 그러면 바로 준비가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린 게 그냥 배울 때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뭐 유니턴이라고 테니스는 유니턴이라고 하는데 골프는 이제 백스윙이라고 하고 이제 테니스는 유니턴이라고 하거든요. 백스윙을 해서 이렇게 그냥 돌리고 이렇게 하니까 특히 여자들은 다 느립니다. 근데 이 뭔가 그리고 선수들은 항상 멀리 있는 공을 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공도 많이 치지만 이 상태에서 돌리면 멀리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팔을 내 몸에서 내보낼 수가 있어요. 내보내면서 이렇게 준비라고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내 복근을 안쪽으로 집어넣는 게내 팔을 저쪽으로 튕겨나가게 하는 역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복근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팔이 이쪽에 올 수가 있으니까 바로 갖다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골프는 마찬가지 어드레스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고 복근 안쪽으로 툭 집어넣으면은 복근 집어넣으면 팔이 이렇게 쫙 뻗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때 일상생활에서 저는 합니다. 항상 24시간 자는 시간 빼고는 무조건 내가 하는 운동을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해서 어떻게든 빨리 늘고 싶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방금도 미숫가루 열나게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춤추는 것 같잖아요. 리듬감이 좀 생기죠. 리듬감이 딱딱딱 하는. 그래서 이제 운동도 결국에는 이런 동작, 요런 동작들이 선수들이 약간 리듬감이 생기면서 뭔가 운동에도 템포, 리듬이 중요하다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제대로 된 동작들이 리듬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흔들릴 일 있으면 이렇게 복근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내 팔이, 그래서 팔굽혀펴기도 팔굽혀펴기 운동이 아니고 복근을 수축, 팽창시키는 운동이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순간적으로 복근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내 팔을 툭툭툭 튕겨나가게 만들 수 있으면은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로들은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땐 이렇게 약간 아치가 되는 듯 하지만 순간적으로 임팩트 했더니 이게 이렇게 등이 이렇게 말리죠. 예. 그래서 복근을 집어넣는 것 자체가 또 지면 발력을 이끌어내고 모든 걸다 이끌어내기 때문에 복근 단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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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